자, 한번 보자. 휴즈 수리. 우와, 이야, 모션까지? 야, 미쳤어. 배터리 수리. 아우, 무거워. 씨, 새거 들어가. 고정해주고. 금속 부품. 이거 어떻게 고치는 건데? 정말 미묘하게 손으로 탁 가리네. 탁 가려서 이제 고쳐지는 모습을 안 보여주네. 좋아. 뭐 이런 것까지. 자, 코일까지 장착했고. 전선 수리 다 빼고 선을 꽂아준다. 좋다. 다 됐습니다. 다 고쳤습니다. 스위치 켜. 배터리 갑자기 왜 고급스러워졌죠? 자, 스위치 켜기 어떻게 해야 될까? 뭐야? 저기 아저씨, 뭐 바뀌었어요? 응? 뭐지? 설마 오로라 뜰 때까지 기다려야 돼? 엄청 기대를 했는데 뭔가 반응이 딱히 없어서. 잘 모르겠다. 스포하지 말고 이거에 대한 기능을 알고 있는 사람은 조용히 그냥 고개만 끄덕이면서 역시 플레임은 멍청하군 이러고 계시면 됩니다. 알려줄 필요 없어요. 뭐 언젠간 알게 되겠죠. 일단 고치기는 늑대 뭐야, 저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많아? 내가 봤을 때는 일단 이것만 있는 건 아닐 거란 말이야. 이 송신기가 지금 제가 처음 발견을 했는데 이게 엄청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퓨즈가 드랍되는 그 양을 봤을 때 곳곳에 있을 겁니다. 100%예요, 100%.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 고쳐야 되는 걸 수도 있어. 전부 다. 딱히 예상되는 거는 없지만 뭐 일단 우리는 해냈고 이제 다른 길을 찾아 떠나야겠죠. 오로라를 한번 기다려보자고? 글쎄, 근데 배터리까지 다 멀쩡하게 꼽았는데 오로라가 뜰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난 억까 같아. 일단 여기에다가 제발, 아까 초록색 떴잖아. 그렇지. 아늑하죠? 좋아요, 좋아요. 여기에서 그러면 오로라 뜰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고기도 많고 물도 있어. 물은 좀 적기는 하지만 지금 날씨가 더 안 좋아지기 전에 빠르게 여기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물을 조금 더 만들어보자. 방풍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날씨가 안 좋아지기 전에 물을 만든다고 했잖아, 내가. 물을 빠르게. 아, 개시끄럽네, 까마귀들.
아이 따뜻하다. 되게 아늑하다. 좋다. 야 바닥도 푹신푹신해. 침낭 있어서. 캠프파이어 온 느낌이네. 송신기가 전파를 보내는 거니까 전파를 받는 물건이 필요한 건 아닐까요? 어, 저걸 틀고 뭐 이렇게 송신기 같은 거를 내 손에 들고 있으면은 뭐 반응이 올라나? 그럴 수도 있긴 하겠다. 저게 송신기라는 거를 생각해보면 확실히 여기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있는 것 자체가 웃기기도 하고 수신기도 아니고 가능성이 있어. 염두를 해보자고. 스킵을 합시다. 뭐 딱히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니. 52분. 물 조금만 더 끓일까? 날씨가 바람이 안 부니까 되게 좋네요. 물 정화제도 마침 갖고 있으니 일단 끓여서 더러운 물까지만 만들어 놓자. 10분 남았네? 42분 뒤에 끓는데? 이거 하나 더 넣지 뭐. 꼼지락 꼼지락. 자, 자보자. 지금 별로 안 피곤하기 때문에 한밤중에 일어날 거거든요? 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6시간만 자보자. 어! 어! 이렇게 바로? 어? 켜진 걸 다시 끌 수는 없어요. 뭔가 잘 돌아가는 소리도 잘 들리고 켜져 있는 건 확실한데 여전히 뭐 오로라가 떠 있다고 해서 뭘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저쪽이 빨갛게 빛나고 있네요. 저기도 그 저희가 폴라로이드 작성했던 그 전파탑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잠이나 또 자죠? 언젠간 알게 되겠지. 뭐라고? 초록불이 하나만 켜져 있다고? 어? 정말이네? 송신기를 4개를 키면 되는 건가? 잘 기억해둡시다. 이게 그냥 진짜 그냥 무늬일지 아무 의미 없는 무늬일지 아니면 다음에 또 다른 송신기를 발견했는데 키니까 2개가 초록불로 바뀐다면은 그건 진짜로 4개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킹능성 있어. 가자. 하... 천천히 해보자고. 일단 송신기 위치가 어디 있는지는 저희가 전혀 모르는 상태니까 열심히 생존하다 보면 하나씩 만나겠지. 오늘처럼 말이야. 근데 우리의 목표가 생겼네요. 어? 무작정 그냥 생존하는 것보다 저런 목표가 있으니까 더 뭔가 뭐라고 해? 열정이 샘솟네. 침낭은? 안 챙겼어? 챙겼잖아!
그렇게 신경 쓰이면 좀 내 방송을 집중해서 봐. 침낭을 챙기는 모션이 나왔을 거 아니오. 우와, 야, 거의 썰매 타는 수준인데. 밑으로 내려가는 거 봐. 아니, 근데 나 무게 여유가 이제 좀 많은데 활을 챙길 걸 그랬나? 아, 권총 총알이 조금씩 줄어드는 걸 보면서 좀 찝찝한데. 아닌가? 이 총알을 다 쓰기 전에 장총을 먼저 찾겠지? 장총을 찾으면 이제 이 수많은 총알들을 쓰면서 행복하게 또 하루하루를 보내겠죠? 그러면서 다시 리볼버 총알을 모으고. 생각해보니까 지금 오로라 떴는데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요, 제가. 와, 인식범이 실화야? 아, 겁나 뛰어오는데? 쟤네 한 방에 안 죽을 텐데? 뭐, 그래도 두 방이면 죽네. 총소리 듣고 도망간다. 리볼버가 세긴 세. 잠깐만, 늑대야, 조금만 기다려봐. 늑대야? 늑대야, 진짜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너 곧 따뜻하게 해줄게. 됐어. 들어와. 아우, 추워, 씨. 불 꺼진다. 아. 죽는다, 플레임 죽는다. 죽어요. 아니, 왜.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너무 추워. 저체온전 걸릴 때는 멀 정도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네. 뭔 소리야? 야, 쟤 이상해. 렉 걸렸어. 버그 늑대인가 봐. 왜 저래? 무서워. 여기 있는 모든 게 무서워. 살려줘. 한 시간. 한 시간만 여기서 자자. 쟤 왜 저러냐고. 야. 이리 와봐. 어? 쟤네 미쳤네. 아, 여기 늑대 너무 많아. 한 시간만 자고 일어나면 옷도 다 녹아있을 거야, 그치? 그렇겠지? 그래야 돼. 체온도 많이 올랐어요. 옷은 여전히 얼어있고요. 이거 벗고, 이것도 벗고, 여기에다가 입고, 아니 이거 말고 이걸 입고, 이걸 여기 안에다가 입어요. 그래서 녹여요.
1시간을 잤는데 왜 22분이나 남아있냐? 뭐 나야 개꿀이니까 좋다만. 많이 달려오면 조명탄을 쓰자고?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지. 하지만 난 고기를 만드는 연금술사인걸. 감히 나한테 덤비는데 그냥 멀쩡하게 보내준다고? 난 싫은데? 아, 왜 또 날씨 이상해져. 나 여기서 멍 때리고 있어보자. 불 꺼지면은 꺼졌다. 어? 야, 이거 왜 점점 어냐? 왜지? 버그인가? 아니 다른 것들은 다 녹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얼었을까요? 일단 가지 말고. 뭐야? 아니 원래 불 옆에 있으면 점점 녹아야 되는데 왜 계속 어냐고. 아씨, 물리는 줄 알고 개쫄았네. 으악, 너무 피곤해. 눈대피. 왜 천이. 왜 천이 세 개죠? 이걸 찢자. Thank goodness. Made it through another night. 그리고 정말 급하니까 털쉘 양말을 그냥 찢어버리자. 왜 수리를 하고 있어? 수확을 하라고. 20분. 저 죽어요. 저 죽습니다. 이야, 나무막대 15개 안 돼? 몇 개 있어? 9개. 하나만 더. 죽는다. 들어가. 와, 진짜 한 번 빠지니까 정신이 혼미하네. 괜찮아. 나 괜찮아. 그 사이에 또 좀 젖었네. 이건 뭐 버려야 되냐? 이거 어떻게 녹여야 되냐? 이거 왜 안 녹지? 자, 일단 좀 멀쩡해졌으니까 빨리 나가서. 밤이 한밤중이네? 이거를, 아 이거 혹시 모르니까 일단 냅두고 나무 막대를 파밍을 하고. 이거 한 번 부수면 다시 못 쓰잖아.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지? 아까까지만 해도 막 희망을 불태우면서 우리 송신기의 모든 전원을 다 넣어보자 이러고 희망찬 출발을 약속했는데 진짜 불과 2분 전에. 도대체 어떻게 이 지경이 된 거야? 나무가 안 보여.
지금이라도 그냥 갈까? 저체온증. 체온이 낮은 상태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영상 기온에서 18시간 이상 머물 때까지 몸이 약해집니다. 영상 기온에서 5시간 머물기. 아, 이래서 지금 멀쩡도가 계속 초고속으로 낡고 있는 거구나. 아, 왜 나가요? 들어가요. 자요. 자요, 자요. 0시간 동안 머물기. 이제 여기서 멍 때리고 있으면 되겠네. 어, 치료됐다. 저체온증.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아휴, 가자. 옷 상태는 어떤가요? 이거는 불을 쬐야 돼요. 아니 이게 근데 진짜 이유를 모르겠네. 아까 불을 쬐고 있었는데 왜 안 녹지? 불이 약해서 그런 걸지도? 나중에 커다란 불에서 일단 나 지금 너무 배고프거든? 고기를 좀 썰어 가자. 아까 여기로 갔다가 빠졌지? 아씨, 저기에 빠진 구멍 보이네. 소름 끼치네 진짜. 와, 부들개지 형님 오랜만에 봅니다. 좀 수확 해가겠습니다. 또 제가 필요한 거 어떻게 하시고. 아, 나 이제 무서워서 빙판 위를 못 건널 것 같아. 다행히 날씨가 그리 춥지 않아요. 내복 바지 하나 얼어붙은 거 정도로는 저의 체온을 떨굴 수 없습니다. 랜턴 아직 없나요? 아니요, 랜턴 있는데 잘 보이잖아요. 굳이 기름까지 쓰면서 랜턴을 쓸 이유가 없지 않나요? 야,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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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아! 아! 씨! 아! 엄마! 아, 좀 기다려봐, 이 새끼야! 붕대 어딨어? 아, 진짜 씨. 아, 목 아파.
뭔 소리야? 어? 어?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에너지 드링크랑 그래놀라바 에너지바가 있네? 무너진 눈 대피소. 아 이거 혹시 이게 무너지는 소리였나? 눈 대피소가 방금 무너졌나? 내 눈앞에서? 좀 밝아졌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경관에 나의 비명 소리가 더해지니 부들개지 형님 진짜 존맛이네요. 옷 다 녹이고 풀 상태일시 가져가라고? 뭔 소리야? 모든 능력치가 다 풀일 경우에 가져가라고? 그냥 옷만 녹이고 가져가라고요?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언덕 지나갈 때 좀 조심해야 돼요. 언덕 바로 위에서 뛰어 내려올 수도 있어. 장전하고 있는데 소리 들려가지고 개깜짝 놀랬잖아. 개깜짝 놀랬다고. 아프냐? 내 가슴이 더 아파. 니네 소리에 놀래가지고 내 상처난 가슴 어쩔 거야. 뭐야? 너 여기서 자고 있어. 방금 죽었는데? 죽은 지 얼마 안 된 친구인데요? 뭐지 얘? 고기나 더 가져가자. 자, 안 얼었잖아요, 그죠? 안 얼으니까 도끼로 하면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들고 칼로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도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로 저기로 돌아가면은 저희가 맨 처음 시작했던 신비로운 호수 쪽이고 이쪽으로 가면 뭐가 나오냐? 기억이 안 나네? 몰라. 발길 닿는 대로 가보자. 아이 설마 했는데 만날 줄 몰랐지. 우리가 지금 이쯤에 있을 거예요. 여기에 들러서 재정비를 한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동굴을 타고 이쪽으로 나와서 저기로 올라갈 겁니다. 갈 필요가 없네요? 우리 밀튼 마을 먼저 갔었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재정비를 하고 이리로 갑시다. 망가진 철도로. 시야에 뭐가 걸린 것 같다고? 뭐가? 뭐? 곰이 있어? 뭐? 왜?
왜 그래? 왜 자꾸 겁줘? 쓰레기들아. 모서리가 까맣다고? 뭔 소리야? 모서리가 까맣다는 게 뭔 소리예요? 모서리가 까맣다고? 어디가? 아, 게임의 왼쪽 뭐 이렇게 끝쪽에 모서리가 까맣다고? 아니 그건 그냥 인터페이스 잘 보이라고 그런 효과를 넣은 거잖아.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랬어. 항상 그랬어. 모니터를 좋게 꺼지지 마시고요. 가져가서 감사한 마음으로 뜯어줍시다. 천을 두 개나 주네? Too heavy. 이게 밝은 날에는 별로 신경 쓰일 정도로 안 까매서 그럴 겁니다. 밤 되니까 더 어두워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거죠. 여기도 전선이 있네? 전선은 좀 미리미리 챙겨야 되나? 이제 언제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될지 모르니까. 뭐야 이건 또. 우린 여기까지야. 당신을 위해 장비를 남겨놨으니 꼭 찾아봐. 오? 또 메멘토가 있네? 오케이. 이제 나무 막대 너무 많다야. 하고 야, 나 아까 늑대한테 쫓길 때 아우씨 진짜 소리 너무 많이 질렀나 봐. 마이크에서 침 냄새나. 더러워. 아, 막 침을 막 튀기면서 소리를 질렀나봐. 아, 뒤로. 오늘 방송 끝나고 이거 뭐라고 하지? 이 마이크 앞에 있는 이 판때기 있잖아. 이거 한번 빨아야겠다. 아, 맞아. 팝필터. 놓고 있는 건가? Looks like I made it through another night. 야, 이거 버그인 거 같은데? 이거 안 녹는다. 이거 왜 이러냐? 어, 이제 녹는다. 아니, 버그네? 뭐 이런 버그가 있냐? 원래 입고 있어도 녹거든? 아니야, 입고 있어도 원래 녹아. 저 버그인 거 같아. 이제 괜찮아지지 않을까? 입으면? 아닌가? 입고 있으면 계속 유지되나? 그냥 보자고. 녹네. 야, 이제 녹잖아. 버그야, 이거. 이게 이번에 패치되고 나서 좀 버그가 생겼나봐요. 벗었다가 좀 녹이고 다시 입으면은 괜찮아지네.
어? 좀 자고 가야겠는데? 불 옆에서 이렇게 자면, 개꿀잠은 자면은? 옷도 다 녹아있겠죠? 좋아요. 많이 녹았네요. 이제 가볼까요? 먹을 것도 좀 확보를 했으니. 어, 근데 이러면은 다시 얼 텐데? 눈 내리는데 나와가지고. 나 몰라. 그냥 가. 여기가 어디쯤일까? 메멘토는 기차의 거의 끝부분에 있네요? 부지런히 뛰읍시다. 철도를 제가 지금 의식하면서 일부러 밟고 가고 있습니다. 이 땡그렁 덩그렁 띵그렁 땡그렁 이런 소리가 되게 듣기 좋지 않습니까? 아씨 고민네. 그냥 지나가도 되겠지? 곰도 막 나한테 뛰어오다가 물에 풍덩하고 빠지면 어떻게 될까? 아니 어떻게 될까가 아니라 빠질까? 그게 좀 궁금하다 야. 늑대들 하이. 여기 메멘토 있니? 왜 친구야? 들어오시든가요. 여기가 맞나? 지도를 그려봅시다. 훨씬 멀리 있네요? 훨씬 멀리 있어. 훨씬 더 많이 가야 돼. 얼어붙은 강 건너 있네요. 이 길이 맞나? 이거 괜찮은 거지? 아 이거 개 쫄리는데? 또 빠지는 거 아니야? 여기 왜 이렇게 파래? 괜찮네? 이쪽인가? 어딜까?
어? 바로 여긴데? 위에 있나? 이 다리 위에 있어? 맞는 것 같은데? 쪽지가 뭐였나 다시 한번 보자. 우린 여기까지야. 당신의 위에 장비를 남겨뒀으니 꼭 찾아봐. 단서가 너무 없는데? 위가 아니라고? 어? 에? 이게 뭐야? 에? 이거야? 메멘토가 이거야? 라벨 붙이기는 뭐야? 이게 뭔데? 왜 안 써줘? 이게 메멘토라고? What is this? 많이 별론데? 이제 메멘토 굳이 찾으러 다니지 말아야겠다. 한 번도 나를 제대로 만족시켰던 적이 있기는 한데 많지 않아. 좀 실망스럽다? 그러니까 장비라며. 열쇠는요? 아니야, 이번에 메시지만 먹었어요. 열쇠 안 썼어요. 메멘토 먹으면 지워지는 거 아니냐고? 아닌데? 여기도 남아있잖아. 다리 위쪽을 한번 볼까? 저거 맞는 거 같은데? 아니, 나 장비래서 뭐 총 있나? 이러고 두근두근 했는데. 위쪽인가? 아니야, 저 돌무더기가 애머리 그래도 좋은 아이템이란 말이죠. 없어 뭐 아무것도. 돌아가자. 날씨도 안 좋은데. 다시 얼고 있다. Something's making me feel tired. 이거 떨어져도 괜찮을까? 여기 괜찮을 것 같다. 오케이. 가자. 메멘토도 확인했으니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가 큰 고비인데 왜 큰 고비냐면 제가 길을 모릅니다. 저번에도 한번 1부 때 여길 맨 처음 왔을 때 그때도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전 지금도 맵을 잘 모르겠어요. 여기 완전 멀쩡한 상태에서 왔었어야 됐나? 그래도 다행히 지금 날씨가 춥지는 않은데 여기가 딱히 몸을 숨길 곳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야. 커피 마시자. 이런 때야말로 커피를 마셔야 할 때.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스펙타클하냐? 진짜 한시라도 편안한 날이 없네. 너 여기서 쉬면 뒤져 임마. 조용히 하고 걸어 이씨. 배부른 소리 하고 있어. 자 여기가 지금 철로가 산사태로 막혀있죠. 여기를 넘어갈건데 어떻게 넘어갈거냐면 저쪽에 다리가 있어요. 요렇게 건너서 이렇게 갈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제가 멀쩡하길 빌어야 돼요. 길이 꽤 멀거든요. 여기로 내려가볼까? 빠르게 빠른 진행을 위해서 이런 경사진 비탈길 괜찮죠? 무슨 소리지? 이 주변에 뭔가 숨겨진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여기로 올 때마다 내가 상태가 안 좋단 말이지? 주변을 둘러보고 싶으나 지금 그럴 경황이 없습니다. 옷도 점점 얼고 있고요. 아이 눈이 너무 많이 부는데요?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지도는 지금 절대 그리면 안 됩니다. 지도 그리는 거 생각보다 시간 많이 지나요. 날씨가 이런데 지도를 그린다? 옷 다 얼어붙고 이제 그때부터 고난 시작입니다. 지금 그나마 옷이 멀쩡해서 버티고 있는 거지 젖을수록 성능이 감소하거든요? 보세요. 자, 1.4도? 1.9도. 내구도는 비슷... 영향을 안 받나 봅니다. 젖는 거는 영향을 안 받는데 얼으면 영향을 받나 봐요? 빨리 가보자. 아 지금 역풍이라서 또 느리네. 이 눈을 많이 맞을수록 옷의 내구도도 되게 급감해서 동굴 같은 걸 빨리 찾아야 되는데 동굴이 없어 여기는. 저쪽에 동굴 있냐? 아닌가? 이쪽에 동굴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 뒤에서 나오지? 아, 뭐 빨리 와.
뛰어와. 일단 여기에 붙으면은 아마 바람이 방풍이 될 겁니다. 네. 지금 바람을 좀 피합시다. 그리고 커피를 하나 더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안 되겠습니다. 잡아라 토끼. 그리고 넌 죽어. 저게 안 죽는다고? 왜 안 죽지? 저기요. 아니 날씨가 이게 맞냐고요. 아 괜찮아 괜찮아. 여기로 쭉 가면은 버려진 기차 하나 있고 그 기차를 더 지나치면은 자동차 있어요. 자동차 안에서 몸을 피하면 됩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자, 버려진 기차. 원래 기차 안에 못 들어가는데 들어갈 수 있게 바뀌었을까? 그럴리가. 이거 진짜 못 들어감? 이 날씨도 난리네. 와, 씨. 날씨 진짜 안 좋다. 이게 맞나.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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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커피 없었으면 난 진짜 죽었다. 저기다 차. 아 조금만 더 욕심낼까? 조금만 더 욕심내서 여기 쭉 가면 건물 나오거든? 그래 건물 안에서 편하게 자자. 건물 안에서 편하게. 조금만 앞으로 가면 돼. 조금만 더. 왜 안 보이지? 설마 내가 맵을 잘못 알고 있었다던가?